총명. 자, 합시다. 덩궁 따궁 딱딱 궁궁 척궁 궁궁 보면은 그래도 했잖아요. 네모 한 칸 이 저기 뭐야 이 정관보를 보는 방법 박자표 아니야 박자 약보를 보는 방법 이게 리듬보요 리듬보 이 저기 정관 리듬보를 보는 방법 한 박자가 여기서 네모 한 칸 네모 한 칸은 한 박자요. 이 중무리에서 중무리를 펴보시오. 그래가지고 그 네모가 12개가 있어 한 줄에. 그게 그 한 줄이 한 장 다녀. 한 장 다니고 그 다음에로 겁나게 길어볼지 12박 어머 그냥 그놈 그냥 12박을 갖다가 이 하나로 해서 한 장 단을 얼라면 그냥 펴, 너무나 그냥 길어 긴께로. 그것을 저기 우리가 만약에 서양 음보식으로 나간다면 4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가 4개 연이어 있다 4개 연이어 있어서 한 저기를 이룬다 한 절을 이룬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이 한 장단이요.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고 전부 다 내내 저기 뭐야 길이는 다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길이는 똑같아. 길이는 똑같고 단지 이제 이게 어떤 장단을 패턴이 저기 뭐야 형성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제 어떤 모양새를 이제 갖대 이제 폼을 갖는데 이제 그럴 때는 재료를 이제 믹싱을 해갖고 재료를 섞어 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장단을 만들어내야 한대. 덩, 궁, 딱, 덩, 궁, 딱, 척, 요렇게, 네 개의, 저기, 뭐야, 요소를 가지고, 덩, 궁, 딱, 척, 네 개의 요소를 가지고, 저기, 뭐야, 이 장단을 만들어내요. 이 충무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단을 다 그렇게 만들어내요. 이 북장단은. 덩, 궁, 딱, 척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덩, 궁, 딱, 척, 그것이 기본이요. 물론, 이제, 딱, 따라닥, 딱, 따구궁, 뭐, 구궁, 뭐 별거 다 있어.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뭐야 변형가락이고 일종의 변주. 그러니까는 변주하기 전에는 기본 폼을 내야지 기본 형태를.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덩은 이 스틱을 가지고 요 오른쪽을 치면 이것이 덩이요. 이것이 덩. 자 덩 덩 쳐주고. 궁은 손바닥으로 왼손바닥으로 왼편을 쳐줘 이렇게. 이것이 궁이요. 그러니까 덩 하고 이게 궁. 자 그 다음에 딱이 있어. 딱은 뭐요? 딱은 스틱을 가지고 요 모배기 요런 데를 이렇게 변죽 있는데 요렇게 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요것이 딱. 그 다음에 척이 있어. 척이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심심한 께로. 근데 그거는 아홉 박제. 아홉 번째 박을 칠 때 척을 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쳐. 이게 척이요. 그러니까 동궁각 척.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중머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동궁각 척을 가지고 하는 한다고 바로 덩궁딱적 덩궁딱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안배를 해야지 이제 처음에는 한 번을 이제 탁 쳐주지 덩궁딱궁 화평은이 한 번씩 다 쳐주는 거야 시작 덩궁딱궁 좋아요 그렇게 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쳐준다면은 심심해요 두 번씩 쳐 딱딱궁궁 시작 딱딱궁궁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실을 맺어 이제 9월에 아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열 열하나 열둘 겨울잠 잡시다 궁궁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궁궁 딱궁 딱, 딱, 궁, 궁.
하이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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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게 박님님도 북을 저기 뭐야 어서 오셔. 안 배운 곳은 아니구만.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 치는데 그렇게 잘 칠 수가 없어. 괜히 그래갖고 천재라는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실토야 실토야.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 와서 그렇게 치는 사람 없어. 그거 저거 저 거짓이야 다 알고 있어. 여기 데이터가 있어. 처음에 와갖고 그렇게 치는 사람 없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전부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안 속아. 선생님 이 북은 앞뒤는 없는 거예요? 앞뒤? 네.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그나저나 우리 마조님하고 박님님이 북에 소질 있나벼. 잘 치시네. 잘 따라오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1대1로 붙들고 이렇게 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 공공 따공 따따 공 하이 공공 잘하시네.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 공 잘합니다.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 공공 좋아요.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 공공공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 아따 온유월빛이 하룻빛이 더 저기 뭐야 응? 무섭다고 요요요요 요래 저 우리 지난해에 예? 배운 우리 의원님들은 자세가 힘에 기여잉 딱 그냥 아주 그냥 폼이 딱 갖춰져가 그냥 어제 명고수의 포스가 느껴지요잉. 자 또 하십시다. 자, 또 갑니다. 시작.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따 공공공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따 공공공 공공 따공 따따 공공 하이따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톡 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톡 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톡 공공공. 아 채월님 저 위에 봐봐. 신발장 위에 뭐 하나 있어. 그거 좀 받쳐놓고 쳐. 옳지.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꽹가리는 올려놓고 이 거에다 올려놓고 나순대로 일단 쳐. 그놈이라도 받쳐놓고. 방석 하나 받치면 좋아. 거기다가 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선 아신대로 이렇게 쳐봐요. 에? 오늘만 시작. 공공 따공 따따 하이톡 붕붕붕 붕붕 따공 따따붕붕 하이톡 붕붕붕 붕붕 따공 따따붕붕 하이톡 붕붕붕 붕붕 따공 따공
아이 쩍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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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 붕, 붕, 화이트럭,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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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붕, 꽉, 꽉, 붕, 화이트럭,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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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붕, 꽉, 꽉, 붕, 화이트럭, 붕, 좋아요. 잘 치고 계셔요. 꽉, 붕, 꽉, 꽉, 화이트럭 붕 좋아요. 춤 잘 추시면 하시고 꽉꽉붕 화이트럭 중중머리도 저기 봐야 중머리하고 보는 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중머리는 빨라요. 템포가 중머리보다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8분의 12박자 8분의 12박자인데 누가 우리가 막 12박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박자가 길어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8분의 6박자 두 개를 이 떼어놓았다 생각하세요. 강냥냥 중강냥냥 강냥냥 중강냥냥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8분의 6박자거든요. 그러면 그 12박이잖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듬 타야 돼. 8분의 6박자 두 개를 연여 놓은 박자 형태다. 그래서 한 장단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미지 메이킹 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8분의 12박자면 그 12개를 똑같은 모양새로 딱 저기 음표를 놓았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쳐요. 그러니까 그 마디를 하나를 딱 나눠. 8분의 6박자 두 개. 딴딴딴딴딴딴 그 6개짜리. 딴딴딴딴딴 6개짜리 두 개. 그렇게 보면은 좋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8분의 3박자 4개로 볼 수도 있어. 8분의 3박자 4개로 보면 너무 빨라. 단단단단 너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8분의 3박자 4개로 너무 초급하게 보지 말고 좀 여유 있이 8분의 6박자
두 개로 놓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에요. 얘 놓고 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네모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그 네모 하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꼭 그게 4분음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8분음표가 여기서는 네모 한 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네모가 그래서 12칸이 있고, 그러면은 중중무리고 구성은 똑같아. 덩궁 따궁 따따 궁궁 척궁궁궁. 단지 빨리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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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왈츠머냥 그게 생겨. 이렇게 춤곡처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중중머리 국거리는 서로 통하면서 춤 반주로도 하는 거예요. 춤 반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춤이 나와.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악센트를 타야 돼. 악센트가 있어요. 그냥 덩궁 따궁 다다 궁궁 적궁궁 이렇게 치면 안 돼. 덩궁 따궁 다다 궁궁 적궁궁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시작. 덩궁 따궁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제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게 문제예요. 갈수록 네, 갈수록 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마술이에요. 이 중중머리는 강약을 지켜주면서 가락을 덜어내면서 치셔야 이게 저기 봐야 훨씬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부르는 사람 소리를 부르는 사람도 좋고 북을 치기에도 편합니다. 덩궁 따궁 따따 궁궁 저궁 하면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거는 나중에 가락을 덜어내서 덩 따궁 따궁 2번이에요. 2번. 으스로 되었다. 덩, 으따. 이렇게 으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쉬는 박자. 쉬는 박자이기 때문에 그걸 안 치고 그 대신 안 친다고 해서 그게 길이가 없냐면 있어. 그만큼을 쉬는 거야. 그 길이만큼. 그러니까 더, 따구, 따구. 이렇게 2번으로 쳐야 돼요. 자, 시작. 덩, 따, 궁, 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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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따, 궁, 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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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따, 궁, 궁, 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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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따, 궁, 궁, 따, 궁, 쉼새, 쉼새.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궁,
알았어. 중머리까지 했는데 우리가 중머리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수준 있게 나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신입 회원님들 때문에 이제 새 것을 배워서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선배님들은 저 새마치형 중머리까지 배웠잖아. 그지? 덩 딱 따궁 따구 당궁 딱 따궁 따구 덩궁 척 더궁궁 따궁 요거이 중머리 11번 중머리 11번을 가서 우리가 화끈하게 선배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나 이제 먹었을 것 같아. 11번 안 했는데. 안 했어요? 11번 자기가 11번. 11. 중머리 11번. 중머리 11. 한번만 해보자. 따라서 덩딱 따궁 따구 당궁 딱 따궁 따 덩궁 척 더궁궁 따궁 자 나를 따라서 해 시작 덩딱 따궁 따 당궁 딱 따궁 따 덩궁 척 더궁궁 따궁 그렇게 가야지 빨라지지 왜냐면 자 덩궁 따궁 딱딱 궁궁 척 공공공 이 템포에서 이 템포에서 그 안에 마, 저기 뭐야 몇 개씩 이제 세분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그게 빨라지지. 덩 딱 따궁 따구 땅궁 딱 따궁 따 덩궁 척 더궁궁 딱궁 이렇게 가지. 그게 초급하게 말이 이렇게 빨리 쪼개버려야지 그거를. 그러면 덩궁 딱궁 그걸로 하나씩. 덩딱딱궁딱딱궁 아니요 덩딱딱딱딱궁딱딱궁딱덩구척더궁궁딱궁 이렇게 가야지 시작 무척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중머리가 4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 저기 뭐냐 4개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또한 반면으로는 8분의 9박자가 4개 있다고 생각해도 돼. 8분의 9박자는 곧 4분의 3박자 템포야. 하나 둘 셋 하는 거를 덩 딱 딱 딱 이렇게 간 것이 그게 8분의 9박자고 8분의 9박자로 치면 이렇게 돼. 그거를 덩 붕 딱이 덩 딱 딱 딱 이게 8분의 9박자야. 세마치. 그러니까 8분의 9박자 저기 봐야 네 저기요 네 개의 저기 봐야 그걸 마디를 저 연결하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8분의 9박자 세마치 4개를 연결해 놓은 거야. 이 마지막 개 11번이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좀 루즈하게 말한다면 평이하게 말한다면 4분의 3박자 4개 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여기 11번에서만큼은 4분의 3박자가 아니야. 8분의 9박자야. 8분의 9박자 4개를 연결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그 8분의 9박자 한 개에 해당하는 것을 해볼게요. 덩딱 딱딱 시작. 요게 8분의 9박자 한마디야. 시작. 덩딱 딱. 이게 8분의 9박자 한마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바로 뒤에 거. 땅궁딱 땅궁딱 시작. 땅궁딱 땅궁딱 시작. 땅궁딱. 자, 요게 8분의 9박자 또 한마디. 그 다음에 덩궁척. 요것이 8분의 9박자 한마디인데, 여기서 우리는 덩궁척에서 4분의 3박자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덩궁척은 오리지널 진짜 4분의 3박자야. 이제까지는 8분의 9박자로 오다가 템포는 변하지 않아. 덩궁척 시작. 덩궁척. 자, 이렇게 해서 이 중머리의 잔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더궁궁 따궁. 요 다시 세마치로 가는 거야. 더궁궁 따궁 시작. 더궁궁 따궁 시작. 더궁궁 따궁. 한 번 더. 더궁궁 따궁.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게 세마치형 중머리. 이런 것은 어디에 주로 쓰인다고요? 농부가 같은 거. 농부가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농부가. 또는 진도알이랑. 그렇지. 진도알이랑 농부가 삼사는 발락 좋고, 그 다음에 알이랑 도라지 노들강변 이런 것도 그렇게 치면 멋있어. 그냥 노들강변 봄버드 이래버리면은 참 루즈한 게, 노들강변 봄버들 흐느러진 가지에다가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친. 이거 훨씬 재밌잖아. 응? 요렇게 세마치형 중머리로 친단 말이야. 이건 춤도 나오지 당연히. 자, 그러면은 요놈 한 번 더 해보고는 오늘은 장단은 접어야 돼. 소리해야지 맨날 장단만 할 순 없은 게. 그동안 장단 안 한 놈 갈증을 풀라고 오늘 이런 거 한 것이게로. 시작. 덩닥 따붕닥 시작. 덩닥 따붕닥. 그 다음에 땅붕닥 따붕닥 땅붕닥 따붕닥. 그 다음에 덩궁닥 시작. 덩궁닥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시작. 덩궁궁 따궁. 어서 오시지요 남현님. 오, 남현님. 어메나 우리 남현님이 세상에나. 자리가 저기 있네. 남현님 여여 가운데. 저 알바끼여시오. 알바끼. 박수사님이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이리 와, 이리 알바끼여. 일로 빨리빨리 어서. 아유, 잘 오셨어. 난 또 남태평양 가실 줄 알았어. 아따, 그들 먹으니 좋소. 그들 먹으니 좋아. 커피, 커피. 여 커피 드려요. 아, 따뜻한 놈. 우리 서희님이 가보신 건가요? 서희님이 가져오신 나, 핫커피. 무지하게 뜨거웠었는데 또 가시겠는갑소. 안 받으셨어. 자, 그리고 율태공님이랑 하나 쓰셨어. 우리 저기 뭐야, 저 창복쌤도 하나 드리고. 서희님이 가져오셨어. 핫커피. 장사가 안 되네. 장사가 안 되고요. 아,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아니 한 다섯 번만 더 치고 그 11번. 중머리 11번 세마치형 중머리 저기 뭐야 다섯 번만 더 하고 이제 북은 접고 소리로 들어가겠어요. 덩딱따궁딱 땅궁딱따궁딱 덩궁척 더궁궁딱궁. 자자 입으로 한번 따라 해보실까. 시작. 덩딱딱딱 땅궁딱 땅궁딱 덩궁척 더궁궁 따궁.
굿굿 다시 당 동딱딱딱딱공딱딱딱동궁적더궁궁딱궁 이렇게 입으로 열면은 손으로 나중에 들어가기가 쉽거든. 시작 동딱딱딱딱딱동궁적더궁궁딱궁 자 이제 갑시다. 시작 동딱딱딱딱딱동궁적 책받침으로 편하게 인자는 자 인자는 북을 책받침으로 쓰시고요. 보면대 되었습니다. 보면대. 1번에서 11번을 뛰니까 너무 심하게 뛰어가지고. 그렇지. 차근차근 할 때 차근차근. 그러지. 근데 우리는 원래는 다 배웠어 중간에. 그래갖고 이제 근데 내가 화끈한 한 예를 보여준 거야. 선배들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배들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더니 선배들이 위험을 못 보여줬네. 선배들이 위험을 못 보여줬네. 같이 늙은 같이 헤매고 있어. 어째 그리 되어버렸어. 어째 이런 일이 늘 재야 돼요. 그래서 에헤이 운담풍경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운담풍경을 넣읍시다. 동백타령을 할 것이고 이제 단가를 또 이제 우리 새로 오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하나를 배워야 돼. 돈타령 당연히 해야지. 아, 거기 있으세요? 예, 예. 돈타령도 하고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시방 살림이 겁나 많아요. 순서 정해놓으시오. 너무나 우리가 시방 부자요. 아이고. 너무 부자요. 너무 부자. 단가 하나로 일단 목을 풀어야지. 예. 추천해보세요. 목 풀 단가를. 사철가. 사철가? 그래요. 사철가 한번 해야지. 우리 저 장복쌤이 좋아하시는 사철가. 아니, 이 중에 있어. 누구한테? 서인이 왔어. 그러면 뭐 뭐. 우리 저기 쌤은? 지난번에 저 휴직할 때 저 그러니까 그러면 쌤은 뭐 하시려고? 그러면 쌤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양보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양보하신 건 발표를 양보하신 건 아니지. 발표를 양보한 건 아니지. 복을 양도하신 건가? 복을 양도하시려고? 하세요. 돈타령. 그래. 여기서 딜 하고 서로 그러지 말어. 장사하지 말라. 상거래 금해요. 상거래 금해요. 이번이라는 거야 이게. 상거래 하지 않아요. 사부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셔서 그거 대해서 내가. 아니요. 우리 서인님 아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저기 뭐냐 서인님한테 뭐를 하나 줘야겠다. 아니, 따로 이쁜 놈을 내가 한끼 줄게. 금방 따라와 서인님은 금방. 우리 서인님한테 무엇을 줘야 내가 이쁘다 소리를 들을 거나. 나중에 싸워 근데. 뭐이? 상 큰 거 내가 하나 골라줄게. 네, 짧은 걸로 해주세요. 짧은 것. 짧고 강렬한 놈으로 아주. 짧고 강렬한 게. 짧고 강렬한 그가 온다. 살까 보다. 젊은 그가 온다. 하여반에서 존놈은 이미 싹강을 가져가 번졌어. 응? 사철가 갑시다. 우리 서인님한테 딱 어울리는 곡이다. 한 가지가 있어. 아, 그래요? 그놈 내가 꼭 내가 저기 줘야겠구만. 이쁜 놈. 아이고, 갑시다. 간식 싸워야 돼.
시간 한 4시간 반 시간 걸리는데. 아니 우리 연말에 연말에 그 저 잘하더만요. 아니 연말에 그거 할 때 내가 속으로 나 시키면 사철가 하고 해야지. 아니 먼저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발등거리를 했다니까. 옆집 꾀세비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 저 정규 수업 받은 사람하고 독학한 사람하고 차이를 보여줄까 하다가 또. 기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랑가를 했잖아. 창목 선생 못 말해. 아니 그냥 확 죽여놔야 돼. 아니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새싹을 너무 밟아버리면 또. 그치 새싹을 너무 밟으면 못 줘. 그래가지고 연습도 잘 안 해놓은 사랑가를 하다 보니까 100원 지적을 하더구만. 예. 지금 그 익혀야 됩니다. 익혀. 사랑가 나보고 익히라고 그러더라고. 안 밟히도록. 자, 그러면 사철가로 목을 푼 다음에